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지호, 승비, 건냥입니다. 와!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복을 예쁘게 갖춰 입었는데 거기에 맞게 오늘 퀴즈를 할 겁니다. 중간고사! 연도별 퀴즈 맞추기!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해당 연도에 이슈였던 문제의 답을 맞히는 방식. 매 라운드마다 문제를 많이 맞힌 사람은 상품을 받는다. 공부해요? 상식이 제가 없을 텐데요, 아마. 2018년 4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네? 여러 명의 히어로들이 모여 정답! 정답! 자, 지호! Avengers Infinity War. 문제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 명의 히어로들이 모여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인데요. 아이 아이 진짜. 그의 이름은 바로 타노스입니다. 타노스가 하는 이 행동 하나로 우주 생명이 절반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안 돼. 건틀렛으로 손 탁 튕겨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명칭이 있어. 명칭이요? 인피니티 건틀렛. 땡! 건영이 아, 뭐야? 공룡 핑거스네. 정답! 아, 나 왜 그냥 인피니티 워라고 했지? 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 나 2018년 6월 달에 있었던 세계적인 축구 대회 월드컵이 이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승비 러시아. 정답! 진짜요? 정답! 진짜요? 저도 그냥 맞지 않는데. 러시아예요? 아, 그 독일과 한국이랑 축구했던 거예요? 어. 와. 아, 그때 우리나라가 이겼잖아. 피파. 아, 진짜요? 이겼어요. 왜 러시아예요? 오, 대박. 이건 왜 맞췄어요? 나 그냥 찍었는데. 그냥 다음은 다음 퀴즈입니다. 2018년 대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시옷, 리을, 이응, 히읗, 비긋. 네, 무슨 뭐라고 했죠, 문제가? 지영아, 정답. 사랑을 했다. 아이콘. 아니 얘 저희 제대로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못 들었어요. 지호 정답. 아. 이거 창현이랑 저랑 하게 됐었어요 옛날에. 1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아의 종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함께했는데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곰돌이 두 마리였는데? 아, 그 베코랑 반달곰이랑 이렇게 둘이었는데 걔네 이름을 몰라 내가. 공룡! 베코랑 달곰이. 땡! 정답! 달곰이. 호돌이랑 곰돌이. 땡! 베코, 반달이. 반달이? 자, 그러면 힌트. 곰의 이름이 김신영의 부캐 이름이랑 되게 비슷해. 아, 그 부캐 이름이 다비 뭔가 다비. 아, 공룡. 베코랑이랑 반다비. 아, 거의 맞췄어. 99%. 99요? 뭔가 엑소의 누구와 이름이 비슷해. 호랑이는 카마. 잠시만요. 땡. 아, 엑소 멤버가 시우민도 있고요. 백현도 있고요. 찬열도 있고요. 카이도 있고요. 수호도 있고요. 아, 공룡. 아! 수호랑 안다비. 정답. 내가 아, 방금 알았어. 수호랑 맞아. 맞아. 수호랑이었어. 아. 네, 2018년도 우승자는 지호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짜먹는 양갱. 사실 양갱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와. 먹어야 돼. 홍삼 같다. 야, 미리 얘기했듯이 양갱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이겼다. 정신 승리. 다 먹어야 돼요. 벌써 아닌가? 자, 2019년 가장 핫했던 이슈인데요. 방탄소년단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K-POP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을 했는데요. 몇 관왕을 했을까요? 3관왕? 땡! 4관왕? 땡! 공룡! 5관왕! 5관왕? 땡! 7관왕! 땡! 1관왕! 땡! 12관왕! 승비! 2관왕! 2관왕 정답! 이렇게 찍어서 맞추겠습니다. 왜 12관왕이 아니지? 나 저번에 뭐 7년 정도 아, 이번에는 음악 문제인데요. 우와. 자, 음악을 5개를 틀어줄 거예요.
노래 가수랑 제목을 다섯 개 다 말해야 정답입니다. 다섯 개요? 마지막 노래를 몰라. 마지막 노래를 몰라. 아는데 나 다 알아 지금. 저 알아요. 그 KBS 라이브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그 뭐였더라?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엑소 러브샷 청하 12시 그다음에 마지막 거 태양 사계 공룡 정답 공룡 정답 정답 블랙핑크의 KBS 러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방탄소년단의 그리고 엑소의 러브샷 그리고 청하의 벌써 12시 순서대로 얘기해 태연의 사계 정답입니다. 뭐 제목 지금 이제 끝나버렸지 모양. 얘가 12시라 그랬어. 벌써 12시라고 해서 내가 2019년 3월 달 개봉된 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카피는 시대는 새로운 히어로를 원한다 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과연 무슨 영화일까요? 정답 지오 스파이더맨 파프로모 땡 공룡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땡 위대한 쇼맨 땡 이거 활쇼맨 이름이 뭐지? 요다 여자입니다. 그거 알아요. 금발이면 여자가 가운데서 이러고 있는 맞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정답 캡틴 마블 정답. 잠시 여기 귀가 안 들려요. 엑스초코 마시멜로가 마시멜로 우와. 자 2019년도에 나왔던 엑스초코 마시멜로 맛입니다. 엑스초코예요? 오빠 잠시 먹지 마. 2021년도에 피처링 하나로 각종 패러디 영상이 엄청 많고 인기가 끌었던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쇼미더머니 정답! 공룡! 넉살? 아니야 공룡 땡! 불협화음 정답! 뭔데? 이찬혁! 아 맞아 이찬혁! 늑색 부터 힙합은 안 멋져 션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사랑이 명품보다 동료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 지금이야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2021년 8월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아니에요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화를 쏘고 화이팅! 땡!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화를 쏘고 나서 한 말은 뭘까요? 공룡! 나이스! 땡! 대한민국 만세! 땡! 잘했다! 땡! 활 쐈다! 땡! 정답! 오케이! 땡! 맞췄다! 땡! 정답! 10점! 몇 점? 땡! 안 보여! 땡! 매우 짧은 말이에요. 그렇게 문장이 아니에요. 와! 땡! 야! 정답! 정답! 끝! 정답! 정답!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야? 아니 얘는 왜 계속 매번 왜 끝 왜? 딱 쏘고 나서 멋있게 끝 이렇게 했어요. 끝. 그렇게. 아우 오글거려. 진짜 아무도 할 수 있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드라마 제목을 말해주세요. 동그라미. 정답.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정답! 근데 2021년이구나 그거 봤다. 2021년 우승 상품은 카레 맛 라면. 퇴퇴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맛있다. 나도 내가 4번 연속으로 먹을지 몰랐어. 카레라이스 있는 카레랑 그냥 면에다가 그냥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거. 햇반을 말아먹으려고. 시각이 아마 점심 시간쯤일 텐데. 내가 배가 엄청나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식 퀴즈들도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컨텐츠로 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춤이랑 노래 같은 걸 정말 많이 했었는데 상식 문제를 하니까는 좀 재밌었어요. 저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이런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노아조 클럽이었습니다. 준비. 나도 몰라. 안 봤어. 왜? 아! 이봐, 진짜 웃다니까. 노라조 클럽 다음 이야기. 노라조 클럽의 전학생이 왔다. 드디어 공개되는 노라조 클럽 새 멤버. 노라조 클럽 다음 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 주세요.